그럼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요약 좀 해드릴게요. 이번 패치노트 좀 변경 사항이 좀 많아요. 짧게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던전이 나옵니다. 신규 던전 나오고요. 그리고 자, 점령 방식이 바뀌는 거. 1대1, 1대1대1, 차원석, 기원석 바뀌는 거.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뀐다 정도로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희귀한 정화 영약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건 CC기를 풀 수가 있는 물약인데요. 뭐 다른 게임으로 치면 이제 계급장 같은 거예요. 와우의 계급장 같은 거고 재사용될 기간 2분이다. 자, 그리고 리자드 섬이 이제 순간 이동석이 배치돼 가지고 손쉽게 갈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한 대만 치고 올게. 자, 그리고 필드보스에서 평화 필드보스가 좀더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메인 재료인, 성장석의 메인 재료인 보석류에 세공 보석류가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작식을 추가했다는데,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공 보석류가 뭔지 알아봐야 될것 같고, 일단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성장을 좀더 빨리 할수 있는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액션 모드에서 라곤이란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게임패드에서 지원하던 방식인데, 상대를 대상을 딱 고정하는, 소울 라이크 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아실 거예요. 라곤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카메라가 라곤한 대상을 가지고 이제 중앙으로 이제 도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이 마인제로크 단검이 진짜 너무 떡상했었는데, 이 패치로 인해서 다시 떡나겠습니다. 예, 해당 무기로만 공격했을 때 발동 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마인제로크 단검, 킴블랜디 소명이고, 둘다 바뀌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고요의 추적자, 이 단검, 이성, 이 단검이 새롭게 나오는 아이템인데 또 바뀌었습니다. 이 원래는 기본 피해 100%만큼 피해 증가였는데 이 피해량이 24% 증폭하기 때문에 좀더 딜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양손검, 지역 문지기의 질풍검의 경우에는 원래는 내가 지팡이를 끼고 있어야만 내가 습득 중인 연발불꽃단 스킬의 레벨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끼고 있지 않고 있어도 습득 중인 연발불꽃단의 스킬 레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자, 요거, 날개바람 방어구 4세트 효과가 적용이 안 되던 문제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큰 변화점은, 자, 이벤트예요. 이제 5월 8일까지 지속되는 2주간의 이벤트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협력 던전에서 나오는 상자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원래 하나는 나왔었는데,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던전 돌면,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점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아크 필드 보스에서도 상자 2개, 그리고 필드 던전에서도 사냥터에서도 숙련 획득량과 솔란트 획득량이 2배가 됐다. 활동 점수도 2배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포인트도 2배로 받기 때문에 던전 2번으로 도는 건 똑같고요. 횟수는 똑같고. 그리고 밑에 쭉쭉 내려가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영원석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내가 좀 어떤 던전, 발음이 안 돼. 특정 던전만 많이 돌아서 그쪽 영원석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 그럼 다른 영원석으로 이제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두 개를 한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큽니다. 리치한 선물이라는 이벤트인데, 요거 이제 내일부터 출석부 보상을 주는데요. 무려 40개씩 줍니다, 영혼석을. 굉장히 크죠. 요거 그렇게 되면 그냥 무기 두 개는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 굉장히 크죠. 요런 점이 이번 업데이트의 좀큰 변화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업데이트 내용. 자, 비명의 고문실 신규 던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이 녀석. 일단 드랍 리스트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바지, 바지들이 나오고, 내려가 봅시다. 자, 점령전 방식이 이제 개편이 됐는데요. 선포 방식으로 개편이 되면서 이제 1대1 혹은 1대1대1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되죠. 자, 주기 및 상세 일정, 6일 주기, 그리고 4일 주기는 똑같고요. 그리고 점령전 27일 시작, 그리고 선포 가능한 건 26일이고요. 매칭 결과 발표는 27일에 발표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첫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내일은 차원석이랑 기원석이 아예 시작이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업데이트 후첫 점령전 일정이니까,
24, 25, 26은 좀 쉬어가는, 아니다, 25일에 이제 차원석이 있구나.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점령전은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선포 가능은, 이 F가 왜 들어갔죠? 예, 선포 가능한 시간은 24일, 26일 이렇게 있으니까, 길드장이나 참모진들은 요거 확인 잘 하시고요. 뭐, 이거, 공식은 다들 아시죠? 뭐, 랭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점령전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령석에 포설권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드 깃발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점령전이 시작되기에 이제 12시간 전에 누가 누구랑 매칭이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뭐 세밀한 룰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그냥 이제 1대1로 한다 정도만 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관전 상태가 있다고 하네요. 오, 관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길드가 아닌 사람들의 전투를 직접 관전해서 볼수 있다고 하고, 나는 반투명으로 보이는데, 타인한테는 투명한 상태. 타인한테 아예 안 보이네요. 그죠? 좋네. 야, 그리고 희귀한 정화 영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그 CC기를 풀어준다는데, 자, 다른 캐릭터가 적용한 일부 상태 이상을 해제할 수 있는 소모품입니다. 해당 아이템의 재료는 계약의 증표 심연 포인트가 소모되는 50레벨 이상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심연 포인트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사용하게 되면 기절, 속박, 수면, 침묵 상태 이상이 해제. 오, 이거 개 좋은데? 영약이랑 재사용 대기 시간을 공유하고. 와, 이건 좀 크다. 이건 좀 크네. 아, 이건 좀 큰데? 이게 CC기 해제가 이제 생긴다는 것은 장궁이 풀어주는 CC기, 정화. 그런 스킬의 좀 너프라고 볼수 있죠, 어찌 보면. 간접적 너프라 볼수 있어요. 장궁이 가지고 있던 CC 해제. 그리고 그 석궁이 갖고 있던 무화. 그런 게 이제 속박이나 이런 거 풀리기 때문에 또 무화로 푸는 그런 상황도 좀 나왔었는데, 이제 요거 이제 와우의 계급장이거든. 와우의 계급장 같은 건데, 예. 아, 이거는 좀 크네요. 희식이 해제가 생겼어. 아, 이건 좀 진짜 큰 거예요. PVP에서는 진짜 이게 밸런스가 완전 바뀌는 거거든. 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캐릭터가 적용한 일부 상태 이상을 내가 해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CC기를 걸었으면 내가 그 물약을 먹으면 해제할 수 있는 거지. 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거 아닐까요? 이거 딱 2분인 거 보면 완전 계급장인데? 네, 일단은 요게 PVP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CC기를 풀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되면은 좀 밀리 캐릭터들한테 되게 좋을 수 있죠. 밀리 캐릭터들은 CC기 맞고 그냥 죽는 게 일상인데, 한번 이제 풀고 돌진 박아가지고 상대를 때리러 갈수 있으니까. 그렇죠. 던전보다는, 네, PVP 위주로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리자드 섬 순간이동석 배치는 아까 그 TL 데브 팀에서 편지로 나왔었고, 협력 던전 메뉴 입장 시에 자동 선택 규칙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밑에 있네요. 보면 되고. 그리고 필드보스 출현 시간이 좀 이제, 1시, 4시, 그리고 22시에는 평화 필드보스가 좀더 많이 나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순간이동석 배치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 자, 그리고 필드 던전. 실러스 심연 5, 6층에 구동장치와 연결된 통로의 높이를 구동장치에 맞춰 낮추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냥 날아서 갈수 있게 만들었다는 소리네. 좀더 편해졌네요, 다. 욕망의 성소 내 일부 고립 지역에 탈출력 걸쇠를 배치하였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협력 던전은, 이거 좋은데요? 기본 선택 난이도가 일반이 되도록 변경했는데, 거기다가, 내 마지막 선택이 저장되도록 개선됐습니다. 내가 만약 학살자를 갔으면, 학살자가 맨 마지막이었잖아. 그게 이제 협력 던전 눌렀을 때, 이게 나오도록, 학살자가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파울라의 차원진 보상. 50레벨 미만 차원진에서 획득 가능한 보상류 아이템이 제거되었습니다. 이게 또 그걸 하나 보네, 사람들이. 혼자 솔플 해가지고 보상류 먹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스펙업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30레벨 이하만 보상류가 안 나오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50레벨 미만 차원진에서 다안 나오도록 만들었나 봐요. 사람들이 스펙업이 되니까 좀더 높은 던전으로 돌아서 이제 보상들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식. 오, 이건 또 뭐냐? 성장석의 메인 재료인 보석류에 세공 보석류가 대체할 수 있도록 제작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오? 야, 그리고 이건 뭐야? 아크보스 무기 추출물 제작식이 제거되었어. 에, 왜? 아, 진짜. 이게 큰데 왜 이렇게 검정색으로 안 보이게 만들어놨냐? 일단 밑에 이렇게 적혀있긴 해요. 이석 영혼석을 모아 추출 제작을 도입하려 했으나 제작된 추출물의 확률적 특성으로 인해 모은 재화가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야, 아크보스 무기 성장을 기대하고 계셨던 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좀 크네요. 다들 이제 아크보스 특성작 쉬우니까 할만하니까 아크보스를 좀산 사람도 있을 텐데, 야, 이거는 예, 좀욕 먹을만 하겠는데, 빠르게 대책을 좀 내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자, 코덱스는 뭐 대충 넘어가고, 일부 전투 경험을 개선하였습니다. 액션 모드에서 대상을 조준 후 공격 대상을 고정할 수 있는 라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게임 패드에서만 나오던 기능인데, 이제 키보드 마우스에서도 라곤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 스킬 중 의도와 달리 과도한 효율을 보이거나 의도 대비 낮은 효율이 발생하는 장비의 발동 조건 및 효과를 수정하였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라곤은 컨트롤 마우스 좌클릭하면 대상을 이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은 그 고정 대상이 바뀌고, 딱그 게임패드로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네. 자, 밑에. 자, 바뀌는 것들이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야. 마인제로크 단검과 킴블랜디 소맨군 두개 다, 너프를 맞게 된것 같습니다. 이건 좀 큰데요? 맹독 코브라 세네, 이건 뭐지? 나 이거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저것도 좀 좋았나봐요. 해당 무기로 공격했을 때만 적용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요 다섯 개.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올린 마인제로크 단검의 킴 블랜디 소멸궁 그 영상은 이제 다시 볼수 없는 영상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고요의 추적자 효과가 변경됩니다. 원래는 기본 피해 25%만큼 피해 추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피해량이 24% 증폭이네요. 요게 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피해량이 24% 증폭된다는 건 이거 1.24배 되는 거거든? 1.24배? 나쁘지 않네요. 와, 잠깐만. 이것도 좋아졌다. 이것도 좋아졌네. 지옥 문지기의 질풍검 효과를 지팡이를 장착하지 않아도, 습득 중인 연발 불꽃한 스킬 레벨과 동일한 착화 효과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그 힐인드 자체가 뭐 CC에게 풀리기도 하고 막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비추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닥사하실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 연발불꽃탄만 5레벨 찍어놓고, 영웅 5레벨 찍어놓고 이거 도시면은 착화 데미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 디아블로의 진짜 그 야만 용사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 은신의 방패 사용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이거 바뀌었다고 하고 그래요. 예. 아, 자, 그리고 날개바람 방어구 핫세트 효과가 적용되지 않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게 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도 미니맵의 정보들의 표기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아, 위치가 다르게 표시된다. 얘는 나보다 8m 높아. 얘는 8m보다 더 높아. 한 16m 더 높아. 이렇게. 꺽쇠가 위로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좋네요. 이런 거 좋네요. 근데 가시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캐릭터 명함에서 해당 캐릭터의 무기 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이건 이제 뭐 파티원 모집할 때이 사람의 명함만 보고도 알수 있는 거죠. 좋네. 그리고는 자, UI 편의성 개선.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시프트 마우스 좌클릭만으로 한도 수량 전체를 일괄로 구매 목록에 담을 수 있는 기능 추가. 이거 빠르게 살수 있는 거 좋네요. 자, HUD. 킥슬롯 세트 전환 버튼에 마우스 클릭 시 킥슬롯 세트 선택 기능이 있는 컨텍스트 메뉴를 호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무기 전환 버튼에 영웅 2단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연출을 개선하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이거 좋네요. 다른 캐릭터가 상호작용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내가 상호작용하고 있으면 보라색으로 나오고. 뭐, 학살자 같은 거할때 상호작용 내가 실수로 누르는 줄 알았는데 안 누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 뭐, 그럴 때. 확인이 되니까 좋네요. 야, 좋네요. 빠른 뒤돌기. 카메라를 180도 회전시켜 후방의 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L스틱 다운 두 번. 야, 이거 너무 좋네요. 저 이런 거 원했어요. 그리고 징표. 평화 지역에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 징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포토 모드 기능을 게임패드로 조작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썸네일 좀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자, 수정사항 겁나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급 저항군 슈퍼 위크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공지에서 예고했던 거죠. 그리고 아, 여러 개 있네. 지금 보니까 이벤트 1 저항군이라면 더블업 이렇게 해서 계약의 증표 차원 충전량이 두 배가 되고요. 와! 대박! 클리어 보상 상자 오픈 기회가 두 배라고? 무려 두 배? 다두 배네 그냥? 아크 필드 보스 두 배. 필드 던전 사냥터 두 배. 뭐야 이거? 솔란트 및 숙련도 획득량 두 배. 잠깐만. 와, 두 배라고? 5월 8일까지? 아, 나 내일부터 아스달 연대기 달려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거. 야, 이거 아스달 연대기 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야. 네, 상자가 두개 나옵니다. 와. 근데 물론 그건 있어. 차원 충전량이 두 배이긴 한데 이제 사용자가 두 배라서 뭐 여러분 두개 받아요. 한번 클리어하면 두개 받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해요. 차원도 두배 주니까. 상자가 두개 열리는 거야. 상자가 두개 생기는 거야. 아니 근데 쓰는 시간은 똑같을 수 있어요, 사실. 협력 던전 도시면은 어차피 내가 가진 차원 점수만 허용되는 거잖아, 오픈하는 게. 사실 두번 도는 건 똑같다, 여러분. 두번 도는 건 똑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난뭐 많이 주니까,
참여 열심히 해야지. 그럼 나는 지금 요거 200개 있거든. 아, 내일부터 열심히 돌아야겠네. 야, 이게 빛을 발한다, 이제. 어? 1100포인트, 무려 210개. 맞죠? 여러분 거 쓰는 거죠. 저는 요거 다 털면 여러분보다 두배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역시 현명했죠? 아껴놓는 거. 좋은 판단이었죠? 아, 그치, 그치. 상자 두 개가 소환된다고. 상자가 두개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던전 깨면, 원래는 상자가 하나 있었잖아. 이제 두개 있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한테 이제 차원 충전량이 두 배를 주니까, 던전은 두번 도는 건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셉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여 포상 상자가 두 배가 된다는 말은 저거 훈장이 두 배로 얻어진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예. 지난번에 했던 이벤트예요, 사실 요거는.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이벤트고. 요거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솔란트와 이제 숙련도가 100%로 얻을 수 있다. 성장의 열매 3개를 우편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근데 수령 24시간 후에는 아이템이 소멸하기 때문에, 6개니까, 3개구나. 3개니까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빡세게 돌수 있네요.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활동 점수가 2배로 얻고. 자, 밑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차원의 응원소. DIY. Do it yourself잖아. 미지의 영원석과 영원주화를 획득하여 차원의 영원석 선택상자 2성을 제작하세요. 오! 영원석 두 개로 동일 등급 영원석 선택상자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좀 봐야겠는데. 제작 재료는 어떻게 모으는 거죠? 예. 출석부, 리치오의 리치한 선물을 통해 미지의 영원석을 획득합니다. 협력 던전을 클리어하고 영원 주화를 획득합니다. 이거 던전 열심히 돌아야겠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도 두 배로 주고요. 상자도 두 배로 나옵니다. 라는 거죠. 자, 협력 던전 클리어 후에 계약의 증표 차원 포인트를 소모하여 보상 상자를 개봉해야 영원 주화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두배 포인트를 소모하여 두배 아이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영원 주화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50레벨 미만 차원지대에서는. 영원 주화 4개가, 뭐지 그러면? 4개를 가지고, 영원 주화를 가지고, 이거, 영원석 선택 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데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일단 차원진 2성 한번 돌면 영원주화 4개를 얻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적혀있네, 밑에. 미지의 영원석 1개와 영원주화 1개, 그리고 15만 솔란트 가지고 2성 영원석 선택 상자를 만들 수 있네요. 미지의 영원석은 어디서 나와? 어렵다. 주화가 4개 나오니까. 근데 상당히 되게 이걸로 인해서 무기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네. 오늘 900개는 써야죠, 새우님은. 네. 내일 900점 쌓이고, 그 다음 우편으로 900개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편으로. 오늘은 900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벤트 둘. 영원석 두 개를 원하는 영원석 한 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건 뭐안할것 같긴 한데. 이건 뭐안할것 같아. 두 개를 한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내가 좀 공허가 힘들어. 근데 공허 좀 필요해. 그럼 내가 뭐 학살자를 많이 돌았어. 그럼 학살자에 있는 그 영원석을 공허 학살자 학살 공허 영원석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1성 던전이구나. 잠깐만. 2성 던전도 있다.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여러분, 이거 던전 클리어 안 하고도 이성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성 아이템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네, 이제? 그러면? 내가, 그니까 신규 던전이 나왔는데 칼리그라스 얘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냥 다른 던전에서 먹은 영혼석을 가지고 치환을 해서 칼리그라스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조금 손해는 보지만. 그게 가능하네? 그러면, 와. 근데 나는 이거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스펙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요렇게라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리처의 리치한 선물. 요거는 이제, 미지의 영혼석 이렇게 쏟아지네요, 또. 많이 주네요, 많이. 야, 40개씩 준다. 미쳤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그거 다 되겠는데, 그냥? 이성 아이템 다 만들 수 있겠는데? 막 40개씩 줘. 2주 지나면 그냥 이성 아이템 풀창착인데? 좋네요. 강화 장비 특별 보급. 와, 특급 저항군 슈퍼이크를 맞이하여 강화된 저항군 장비를 특수장점에서 424 소란트에 구매해보세요. 특급 저항군 강화 방어구 선택상. 이걸 왜 주시는 거죠? 특급 저항군 강화 무기 선택 상자랑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왜 주는 거야? 신규 가입자를 위해서 주는 건가? 네, 마인 단검은 떡락이에요. 예, 맞아요. 특성작 쉽게 하고, 뭐, 없는 사람들은 쉽게 맞추고. 그니까, 뉴비들도 요거 가지고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죠? 무기는 만들 수 있잖아. 무기 두개 만들 수 있잖아. 그냥 2주만, 그냥 출석만 해도. 쪼랩이라도 그냥 출석만 한 다음에 요거 딱 하면은 이성 무기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이성 무기 두 짝이니까, 그죠? 야,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규 유입이 문제다. 사람들이 좀 너무 힘들어한다. 성장이 너무 빡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지금 뭐 특급 저항군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나? 아닌가? 선택상자. 강화상의 선택상자. 이게 왜 필요한 거지? 모르겠다. 자, 프로모션. 스톰가드의 야성 패키지. 질주 변신, 활공 변신, 수영 변신이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배틀 패스, 엘레이아의 별, 코스튬, 지식의 선구자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천진난만 슬로티가 추가됩니다.